레일릭 그러면 이게 유물이란 소리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일릭입니다. 유물화를 시켜서. 네. 그런데 이게 좀 심하지 않나. 네, 좀 심하지 않나. 이거 이렇게 좀 이게 레일릭을 해놓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더 이상 까지지 말라고.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는 까지 다 까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상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상태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하듯이. 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 막 이거 여기 처리를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처리를 이거 이렇게 했나? 툭툭툭 치면 떨어질 것 같죠? 아니 그럼 진짜 아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네. 하면 안 될까요? 그 정도로 뭔가 정말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정말 전 시간에 네 놀라운 까만색 유광 기타는 참 리뷰하기가 네 그지 같습니다. 막 중간 중간에 막 최 PD 가서 닦고 네, 막 그렇죠. 우리도 짐은 막 저거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여기서 뭐가 묻을 것 같아 오세요. 아, 더러. 네, 좀 많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렐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적당히 렐릭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떨어져서 봐도 새 거예요. 네, 그냥 뭐 실루엣 보면 그냥 새 기타거든요. 근데 적당히 멀리서도 좀 렐릭처럼 보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까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실 때도 조그맣게 보면 봐서 네. 까져 보이는 게 진짜 헤비 렐릭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딱 봐서 기타 렐릭이구나. 이건 렐릭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누가 봐도 렐릭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기타를 치실 거면은 로리 갤러거. 로리 갤러거 사시면 돼요. 그거는 누가 봐도 렐릭이죠. 100m 밖에서 봐도 네. 기타로 안 보일 정도로 렐릭입니다. 엘더가 아니고 그건 무슨 저 도마목. 도마, 네. 도마목. 도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리 갤러거 그 열심히 기타 치는 그 동영상 보면 멋있다 하다가 소리 딱 끄는 순간 뭐 어디서 뭘 주워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네. 기타로 쳐서 뻐끔뻐끔 거리는 네, 그런 정도로 네,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하죠. 이거는 근데 딱 적당한 느낌. 멀리서 봤을 네. 때 딱 레릭 같은 네, 적당한 느낌. 이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과 뭐 스펙 다 동일하고요. 다른 거는 그냥 레릭의 상태뿐인데 뭐 당연히 커스텀 샵 모델은 같은 모델이라도 시리얼 넘버에 따라 사운드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운드의 차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 한 60만 원 정도 더.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대학가 1년치 월세에 한 달 더 내냐 덜 내냐의 차이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치 월세 의대 한 학기 등록금이구나. 야, 의대 한 학기 등록금 요새 이거보다 비싸지 비싸죠?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공대쯤 되겠다. 네, 그렇죠. 뭐 계측 제어학과 이런 네, 특수 병과가 아니지 특수학과는 네. 네, 가격이 아마 좀 더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등록금에 필적하는 그런 가격. 한 학기 등록금 1년치 월세. 그렇습니다. 547만 9천 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98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 45+1mm 12플랫 뒤뚤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피니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피니쉬는 아직 네,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네, 보시면은 뒤쪽에 버클 기스 상당히 강력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기스는 한데 또 났어요. 네, 간대토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역시 메이플 통내기고 예. 뒤쪽에 손이 닿는 부분 모든 부분이 예. 네, 까맣게 뭐 손때탄 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넥은 원피스 AA 플레임 쿼터스톤 메이플 V 형태의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예. 빈티지 스타일. 네, 뒤쪽에 커스텀샵 로고를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 컴팩트한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축일 길이 648mm 네. 네로우 점버 프렛입니다. 5일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로디드 싱글 코일 픽업셋 가지고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네, 스트링 스루바디 뭐 텔레 그거, 브라스 그거, 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 헤비레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무게. 네, 무게부터. 아까보다 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많이 깠으면. 그렇죠. 근데 좀 근데 좀 무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원래 봤을까요? 목재가 조금 무거운 걸 골라셨나봐요. 짠. 똑같은 거 쓴 것 같은데. 333? 그럼 네. 제가 바꿀게요. 전 338. 338? 333. 333, 338. 오케이. 올려볼게요.
괜히 바꾸신 거 아니에요? 퍼펙트 아니면 뭐 요새 저는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오! 오! 퍼펙트. 아, 야. 339. 아깝다. 잠깐만. 잠깐. 오, 야, 이거 1이다, 1. 아, 맞았어. 정확하네. 다시 한 번. 정확하네. 338. 예. 어, 요새 갑자기 마지막에 오! 예. 갑자기 요새 연말 퍼펙트를 일으키고 있죠? 338. 예, 퍼펙트. 예. 아, 딱 진... 바꿨을 때 퍼펙트 느낌이 빡 왔어. 아, 진짜 쓸데없다. 예, 예, 예. 나 퍼펙트 왜 하고 있지 요새? 저 어제도 퍼펙트 하고. 그럼 좀 많이 무겁네요. 저번 거보다. 네. 80g이나 무겁네. 그렇습니다. 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이, 좋다. 펜더 클린톤이고요. 지난 시간 그거 하고 다이렉트로 한번 비교해 보죠. 지금 같은 그럴까요? 톤. 네. 아, 지금 같은 톤. 네, 지금 바로. 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자. 랠리 기구고 이건 헤비 랠리고 지금 랠리고 자, 지금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이게 좀 더 라이트하죠. 네, 이거 나 네. 다르긴 다르네. 네. 이게 더 네. 클린해요. 이게 네. 더 클린해. 좀 더 맑은 느낌. 저건 소리도 조금 다른 느낌. 조금 소리도 렐릭 됐고 네, 이건 소리는 느낌. 깔끔하네요. 네. 자, 좀 계시고요. 마샬 클린. 잘 기억하세요. 로우 플랫, 하이 플랫. 예. Yeah. 펀치력이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에이, 요게 요거는 좀 그죠? 이게 더 맑아요. 에. 아, 이게 훨씬 맑아요. 로우에서 맞아요. 더 맑아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닐 소리에 좀 더 가까운 옛날 커스텀 샵 톤이고요. 그런. 이거는 좀 더 진해진 예. 뭐랄까 정말 이 색상처럼 네, 손때 묻은 그런 톤이 납니다. 예. 뭐 게인은 어차피 차이가 좀 적어질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냥 오일 헤비 랠링과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타서 베이크드 되면서 약간 로즈우드 효과 내주는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들러워졌어요. 마샬 날개인. 네. 진짜로 로즈우드 감성 추가 약간 예, 추가, 예. 이거 진짜 자체 손때 로스티드 메이플 예.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블루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후후 A 네. A 마이너
반주네요. 반주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 보틀렉. 보틀렉. 예. 진짜로 보틀렉이죠, 이거. 예. 네. 와인병으로 만들었다고. 야, 기가 막힙니다, 보틀렉. 진짜. 야, 보틀렉이네. 아, 좋네요. 헤비랠리. 아, 즐겁게 사운드 들어와 봤습니다. 네. 자, 시청자 한줄평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270화입니다. 2270화의 맥펜 스트라토캐스터 험싱험 메이플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효빵님, 네, 사운드는 정말 팬들에서도 이렇게 범용적이고 깔끔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한줄평 스타일 좋은 단벌 신사 메이플 넥타이가 신의 한 수 이렇게 주셨네요. 메이플 넥타이 좋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효빵님. 네, 선생님부터 드리겠습니다. 홈런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홈런. 지난 시간에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에 이어서 홈런. 지난 시간에 이제 날아오는 그 랠릭을 한번 들이갔더니 네, 홈런이 되면서 헤비 랠릭이 됐어요. 여기 맞았군요. 네. 저는 2차 오일쇼크. 1차 오일쇼크. 미국발 2차 오일쇼크. 네. 미국발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 오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데 얘는 오히려 오일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비결이 아닌가. 얘는 휘발유에는 원유. 들어 뭐 묻을 것 같아. 네, 이건 진짜 아우 장난 아니게 얘기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노캐스터의 2018년 커스텀샵 랠릭 헤비랠릭 두 모델 같이 다 살펴봤는데 색깔도 같은 거네. 두 개가 그렇죠. 넥 드러움 때문에 네. 컨트라스트가 생겨서 이게 더 노래 보여. 그렇습니다. 이거는 로스티드 메이플이에요. 네, 이건 좀 창백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손으로 달궈낸 로스티드 메이플.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재미있는 커스텀샵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무시무시한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왕년의 스타들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생이시고요. 점수를 줘야죠. 깜짝 놀랐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뭔 기준이 없어. 이거 똑같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고민이네요. 네, 점수 몇 대면? 짜잔. 8.5.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기 네. 저거 좀 깨끗하지 못한 거에서 좀 깎였나 봐요. 뭐랄까? 우리가 아는 어쨌든 그 기대하는 노케스터의 소리는 조금 더 기존의 그 모델이 원형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 물론 이거 잘하셨어요. 기타 놀 때도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지난 시간이 사운드가 좀 더 충실했고 이번 시간은 좀 더 좀 더러워졌어요. 좀. 딥하고 예. 예, 좀 로즈우드에 좀 더 가까운 예, 예. 이게 좀 압이 좀 약했어요. 좀 압이 좀 네. 깨끗한 압이 좀 약했어요. 예. 네, 깨끗하게 후벼파는 맛은 적지만 예. 밀고 나오는 힘이 좋은 또, 예, 네, 또 그렇습니다. 완전히 갈리겠네요. 네, 두 개의 매력이 예. 조금 달라요. 네, 저는 오리지널리티에 약간 한 표 더 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왕년의 스타들이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